러시아가 모기떼처럼 날아드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처하기 위해 전차에 첨단 시스템을 잇따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는데요. 최근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상당히 개선된 러시아군의 T-90M 프로리브 전차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현재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가장 최신형 전차로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인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인 크라켄은 러시아군이 차시브 야르 공격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차시브 야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산등성이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약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초승달 모양의 산업도시로 아직 우크라이나가 지켜내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러시아군이 이곳을 점령한다면 푸틴의 오랜 목표인 돈바스로 알려진 더 넓은 동부지역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공개된 사진 속 러시아군의 T-90M 프로리브 전차에는 포탑과 차체 후방 주변의 안티드론 시스템과 추가적인 방호장치가 장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FPV 드론과 자폭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으로 인해 지상전 양상이 변화하자 러시아가 이 같은 전차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T-90M 프로리브는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최신의 주력 전차로 이전 모델에 비해 전투 능력과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T-90M의 방호력을 강화해 기갑부대의 생존성을 높이고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T-90M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러시아군과 푸틴 대통령은 T-90M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조차 부러워할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전차라고 선전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탑 방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T-90 시리즈의 개량형인 T-90M은 현대 전장에 맞춰 다양한 첨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125mm 2A-82-1M 활강포는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대전차 유도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과 향상된 조준 기능을 통해 표적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장 외에도 T-90M은 현대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향상된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과 화학탄 모두에 대해 우수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최신형 반응장갑 렐릭트를 장착했습니다. 접근하는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을 탐지 및 무력화하는 능동 방호 시스템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첨단 전자 시스템과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상황 인식과 통신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T-90M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안티드론 시스템과 추가 방호장치를 탑재해 대응에 나섰지만 드론 기술의 발전과 전술 변화에 따라 T-90M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